쉴 때가 있죠. 앵간하면 제가 그 술 먹고 집에 올 경우는 집에 오면서 술이 깨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모르겠어.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요즘은 계속 그 제가 방송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방송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목도 좀 축여야 되고 좀 어느 정도 그 약간 제가 방송하면서 너무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약간 그래도 커피를 좀 마셔야 되겠구나. 계속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저는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진 않아요. 오히려 커피를 마셔도 커피 마시고 나서 바로 그냥 침대에 그냥 슉 눕는 경우 있어요. 그냥 몸이 피곤하면. 다만 이제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그냥 이것저것이 예민해요. 그래서 이것저것이 예민해서 이제 여름엔 또 이제 막 더워서 끄적끄적이고 막 뒤척이고 막 그럴 때가 있고, 그나마 겨울은 조금 나아요. 그나마 이제 겨울에는 그 내가 요즘 그 허리 아래쪽이 좀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좀 고질적으로 좀 안 좋긴 했는데 그게 좀 예전에 비해서 심해진 것 같아서 이제 그 허리하고 엉덩이 사이에 그 전기 매트를 깔아요. 그 전기 매트를 좀 한 시간 정도 시간을 걸어놓고 좀 지지면서 자요. 지지면서 자니까 좀 그러면서 좀 잠을 청해 보는 거지. 그러면서 좀 잠을 청하고 그 잠도 좀 청해 보고 아니면 그 이어폰 끼고 뭐 좀 듣다가 자요. 이어폰 끼고 약간 뭐 ASMR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자요. 요즘은 그 ASMR 중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ASMR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말고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좀 그 편하게 좀 안정시키는, 뭔가 재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리도 있잖아. 좀 모르겠어. 요즘은 이제 내가 좀 외로워서 그런가? 그 ASMR 그 이어폰 꽂고 그 ASMR을 그거를 켜요. 약간 그 뽀뽀 소리 있잖아. 그 입술 소리, 입술 쪽 그 그냥 입술 소리도 말고 그 뽀뽀하는 소리. 그 뽀뽀하는 소리를 켜놓고 자요. 이게 예민한 것도 있고 외로운 것도 그렇고. 그냥 이런 소리 있잖아요. 막 그냥 뭐 이런 소리. 어우, 갑자기 또 이제 혼자서 키스하는 영상 2를 만들게. 아, 예전에 혼자서 키스하는 방법 이거 있잖아요. 그 입술을 그 잇몸 안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하는 거,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방법 있었잖아.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많이 외롭더라고요. 하고 나면 더 외로워 그거 하면.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. 아니면요, 여러분들 그 코코팜 있죠? 코코팜, 봉봉 이런 것처럼 그 음료수 안에 뭔가 알갱이 있는 거 있잖아요. 알로에는 안 돼요. 알로에는 안 되고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. 그 섹스가 안 돼. 그런 거 있는데 그 그런 거 입안에 머금고 혀를 좀 굴리면 조금 비슷하게 느낌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. 나 그것도 한번 체험해봤었는데. 서울말 잘하는 팁이요? 서울말 잘하는 팁은 좀 책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. 책을 한번 소리내서 대화하듯이. 그러면 아마 조금 연습은 될 거예요.